어쨌든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폭력이든 생활교육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걸 불표시해 놓으세요.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읽어보시죠. 시작.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와 신분적인 충격을 잘 받고 다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. 이번 일을 기회로 아이가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, 전축탄 그 추궁기, 고장난 추궁기 소리 들어보셨어요? 가장 취급, 계속 반복돼. 저 어릴 때는 전파 사단이 있어가지고 저 하루 종일 음악을 들은 거야. 근데 한 번은 이 고장이 났어. 돌고 도는 물레방아의 인생, 거기서 튀기기 시작한 거야. 하루 종일 돌고 도는 물레방아의 인생을 들었어. 이게 고장난 추궁기인데 학교 폭력 사안이든 생활교육 사안이든 이게 발생하면 우리는 늘 고장난 추궁기처럼 어머니 아버님 이번 길을 통해서 아이가 뭐 할 수 있도록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고장난 추궁기처럼 반복합니다. 생활기록에 기록된 그게 뭐가 중요해? 어머니나 저나 실수하면서 컸잖아요. 그러니까 슬퍼하지도 마시고 오로지 이번 길을 통해서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 징계가 중요해? 이제 안내를 해주셔.